삶에 대한 이해와 첨단 혁신 기술로 인류의 편안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기업 HD 현대건설기계의 최신 소식을 전달하는 HC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7월 10일 HD 현대건설기계와 울산 HDFC가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특별한 일을 벌였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바로 HD 현대건설기계 브랜드데이 행사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의 본사 및 협력사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팬들까지 거의 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현장을 가득 메워 응원의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울산 HDFC 선수들은 HD 현대건설기계 브랜드데이를 기념해 출시된 검은색 호피 무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볐는데요. 이번 브랜드데이는 다양한 이벤트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HW155A 굴착기를 활용한 포토존, 경기장 내 대형 풍선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었답니다. 내년 브랜드데이는 또 어떤 행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울산 HDFC와 HD 현대건설기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을 전해드릴게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국의 힐헤드 쿼리에서 열린 힐헤드 2024 전시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참가해 신제품 론칭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과연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엇을 선보였을까요? 바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장비 라인업, 80톤, 100톤급 초대형 굴착기 두 대와 초대형 힐로더 HL985A를 처음으로 소개했답니다. 이 대형 장비들은 채석장과 대형 토공 작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1.7톤에서 5.5톤급의 새로운 미니 굴착기 모델들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미니 굴착기 라인업은 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인 스테이지 5를 충족시키면서도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급 모델 중 소음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는 HD 현대건설기계.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다음 소식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지난 6월 17일 울산 GOC에서 아주 특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미국 주요 거점에서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립하는 HD 현대건설기계와 북미 메가 딜러사인 NED와의 MOU 체결이었는데요. 이 NED사가 스토어의 구축과 운영을 맡고 HD 현대건설기계는 판매 및 렌탈 장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에 HD 현대건설기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와 NED의 협약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와 멋진 시너지. 이번 MOU를 통해 HD 현대건설기계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쑥쑥 확대되면 좋겠네요. 신개념 굴착기 보증 프로그램 현대컴포트 어시어런스 출시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장비 구입부터 수리, 중고 매각까지 모든 장비 사용 전반에 걸쳐 HD 현대건설기계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특히 파손 장비에 대해 중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해 매각을 주선하고 신규 장비 구입 시 저금리 특별 할인과 함께 1~2%의 특별 판매 조건도 제공한다고 하니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겠네요. 현대 커머셜 할부를 통해 신규 크롤러 굴착기를 구입하는 국내 모든 고객은 자동으로 1년 동안 무상 가입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의 작업 환경에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소식은 훈훈한 감동의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HD 현대건설기계가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최진태 책임 매니저가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온 HD 현대건설기계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주거개선, 의료지원,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등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는데요. 덕분에 많은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HD 현대건설기계는 국가보훈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제대군인 및 보훈가족을 위한 건설장비 정비교육 지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7일 HD 현대건설기계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새 지사의 문을 열었는데요. 왜 남미, 특히 칠레의 지사를 열었을까요? 안데스 3국, 즉
칠레, 페루, 볼리비아가 남미 최대의 광산지역으로 꼽히며 최근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산림 및 광산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남미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 칠레 지사 개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미 시장 확장의 중요한 거점이 될 칠레 지사의 개설을 축하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조지아주 케빌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첫 번째 내셔널 이퀵먼트 리그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이벤트, 정말 핫했답니다. 이번 행사에는 건설업계의 셀럽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이벤트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내셔널 이퀵먼트 리그의 커미셔너인 빌 엘버맨은 이 대회에서 북미 전역에 숙련된 오퍼레이터들이 기술을 겨루며 우리의 산업을 빛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HD 현대건설기계 북미 유튜브 채널에서 생생한 건설기계 경기를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의 멋진 활약을 만나봤는데요. 더 넓은 세계에서 펼쳐질 HD 현대건설기계의 멋진 성과를 기대하며 저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Building a comfortable tomorrow.